시리즈 쌍 1,000만 관객 돌파 9부능선을 넘었다. 범죄도시 시리즈의 괴물 형사이자 시대의 액션스타, 프랜차이즈 액션물로 배우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마동석 씨. 정말 통쾌하다고 느끼실 거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를 또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는 N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? 그때의 마동석 대 지금의 마동석은? 나 자신만이 나의 라이벌이다. 나 이 벌에서 마동석 씨의 그때와 지금의 빅매치를 시작합니다. 처음으로 주연을 꿰차게 된 건 2012년. 그는 스릴러 영화 이웃사람에서 연쇄 살인마를 괴롭히는 인물로 화제를 일으킨 바 있죠. 차 빼, 이 바빠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차 문제로 살인마와 몸싸움을 벌이고 절대 악인 그를 슬리퍼로 때리기까지. 그건 뭐냐? 그 지금 웃기려고 그러냐? 잘못했습니다. 아니 뭐 이런. 다시 안 까볼게요. 제발 그만하세요. 야, 앞으로 까불지 말고 주차 똑바로 하고 다녀. 알았어? 악덕 사채업자였지만 살인마를 위협하는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통쾌함을 안겼는데요. 제가 우리 저 진짜 좋아하는 동생인데 이 아끼는 동생이 제가 머리를 많이 잡아요. 위에가 숱이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잡을 때마다 옆에 뒷머리를 같이 모아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머리를 안 빠지게 하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좀. 누군가 처단해주길 바랐던 악을 우연히 서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주는 독특한 히어로로 존재감을 입증하며 대세로 떠오릅니다. 가격 대비 괜찮게 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요?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모르셨던 거고 요새는 좀 주목을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맡은 역할, 맡은 뭐 연기에 충실하면서 그냥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영화 홍보 현장에선 지금과는 조금 다른 슬림한 몸에 유쾌하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마동석 씨. 제가 좀 꽁해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드립으로 한 번씩 이렇게 툭 밟아주고 이런 거를 콘티에 없던 예정에 없던 제가 액션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지만 기분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어요 하면서. 네. 의외로 약한 모습으로 신선함을 주기까지. 사실 연기할 때는 맞는 역할이 조금 편합니다. 예, 그 한류 스타 배우 동생이랑 어떤 영화를 하나를 찍었는데 첫 촬영하는 날 제가 뺨을 40대를 때리는 장면을 찍었는데. 아, 통증인가요? 예, 예. 네. 무릎 꿇고 들고 싶었어요, 진짜. 약한 남자라는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신을 꿈꾸기도 했는데요. 제가 맞으면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때리는 걸 시키시는데 좀 맞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 오빠 이렇게 좀 몸에 좀 근육이 많으시잖아요. 근데 그 이제 만약에 그 시한부 어떤 그런 역할이 들어온다면 그 근육을 다 홀쭉하게 다 뺄 자신이 있습니까? 아이고 웃으시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. 시한부 연기라니 궁금해지는 상황. 그 시한부가 근육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예, 당연히 빼야죠. 뼈만 앙상하게 남아요. 앙상하게 뺄 수 있습니다. 아, 예. 예, 뺄 수 있습니다.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. 아예 앙상하게 빼야죠. 작품을 위해서라면. 그리고 11년 후 바로 지금 약한 남자를 꿈꾸던 과거는 어디 가고 더 파괴력 높은 거구로 돌아왔죠. 정말 통쾌하다고 느끼실 거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를 또 한 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외모상으로는 같을 텐데 굉장히 귀여우신데 킹콩과 같은 주먹이 굉장히 세시던데. 세죠. 네. 물론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. 그때는 어둠의 세계에 있었다면 이제 형사이자 진짜 K-히어로가 됐다는 것. 형사 액션물 범죄도시를 프랜차이즈화해 점점 업그레이드된 액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. 지금부터 여기 나탄다. 어마어마어마. 야, 너 그래도 혼난다.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.
핵주먹과 불꽃 따귀 세례로 빌런들을 무찌르는 끝없는 투혼으로 형사 마석구를 빈틈없이 완성. 영화에서 볼 때는 그냥 시원하게 때리는 걸로만 나오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지켜져야 사람이 안 다치고 더 멋지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네, 신경 많이 쓰면서 네, 만들고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. 힘 조절을 해도 이 안에 장기들이 울리기 때문에 이게 좀 난이도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시원통쾌하게 보일 수 있도록. 유일한 무기자 흉기인 맨주먹을 쓰는 아날로그 슈퍼히어로, 한국형 히어로로 완벽하게 대한민국을 사로잡았습니다. 범죄도시에 있는 이 세계관과 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저는 그냥 거의 제 평생을 바치다시피 지금 하고 있고 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액션 연기해서 시원함 드리고. 그래도 마동석 씨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. 8편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. 예, 예. 예. 그래서 예, 요새 지금 홍삼 먹고 있습니다. 한국을 대표하는 액션 스타 마동석 씨의 활약이 오래도록 이어질지. 몇 살까지 하고 싶냐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제가 관객분들이 원하실 때까지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. 나이가 더 들어서도 이런 영화를 계속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. 이름이 곧 장르이자 브랜드 마동석 씨의 다음이 궁금해집니다.